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과 북한이 지난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핵 비핵화 실무협상을 벌였으나 결렬이 되었죠. 이른바 스톡홀름 노딜 이후 미국과 북한 남북관계의 전망과 탈북민이 보는 조국 사태를 중심으로 강명도 전 경기대 교수님과 함께 1, 2부로 나눠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어서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아, 예. 지난번에도 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아, 예, 예.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들도 아시지만 요즘 이 광고 제한 노란 딱지가 계속 붙어서 그게 걱정입니다만은 네. 뭐 어쨌든 우리 강 교수님의 이런 얘기들이 또 시청자들로서는 상당히 공감이 가고 북한 문제라든가 이런 사안을 보는 시각을 넓혀준 것 같습니다. 혹시 지난 광화문 집회나 3.15하고 9.19날 있었잖아요. 네. 예. 그때 좀 혹시 가보셨습니까? 네. 예, 뭐 두 번 다 나갔고요. 아, 그랬어요? 예, 그리고 제가 그 중에 하나 말씀드리는 건 이제 노란 딱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보수 그 유튜브를 하는 우리 방송에서 다 잘린 사람들이 지금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튜브를 하는데 이 유튜브마저 막아버리려고 그래서 광고 부적합 이렇게 네. 콘텐츠로 찍어갖고 그 거기 콘텐츠다 노란 딱지로 붙으면 광고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 탄압을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려고 하는데 왜 이 구글 코리아까지 그 전에는 이렇게 정부의 눈치를 안 봤는데 왜 이렇게 할까? 그리고 그러니까요. 노란 딱지 붙는 걸 보면 우리가 무조건 정부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잘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팩트를 가지고 비판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네. 잘못된 게 아니고 이게 뭐 가짜뉴스 가짜뉴스 가짜뉴스를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좌파 유튜브가 많거든요. 예. 좌파 방송이나 이런 데서 예. 가짜뉴스를 많이 내보내고 있고 심지어 제가 어느 방송에 KBS 공영방송 라디오에서 하는 그 이제 5시 5분인가 하는데 예.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은 제가 한때 신랄하게 비판도 했지만 예. 여기는 가짜뉴스가 아니라 그냥 아주 야당과 그 야당 탄압하고 야당의 그 이제 그 뭐 잘못된 점이든 잘린 점이든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아주 야유하고 비아냥거리는 방송은 아 이런 것들은 노란 딱진 고사하고 공영방송 공개적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국민과 소통하고 그렇습니다. 보수파나 우리 모든 국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고 정확한 비판을 하는 이런 방송까지 모두 막아버리기 위해서 지금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새로 되고 나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건 권영신 박사님뿐만 아니라 지금 뭐 신영균 그 국방TV도 그렇고 이봉규 TV도 그렇고 지금 뭐 신의 한수 모든 걸 지금 노란 딱지 붙이면서 광고 때문에 광고를 통해 가지고 이런 뭐 방송도 하고 운영비도 하고 다 돈이 들어가는데 겨우 간신히 지금 유지돼서 가는 것마저도 지금 이 정부가 아주 탄압을 하는데 눈과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면 그게 다 부메랑이 돼가지고 정부에 온다는 걸 나는 정부 이 당국자 특히 방송심의 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같은 고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 가짜뉴스가 아니고 팩트를 가지고 정부 비판하는 건 이거는 주어진 이게 언론의 자유거든요. 그럼요. 그걸 막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나 이건 누구도 국민의 민이나 국민의 민심을 거슬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길 수가 없다고 봅니다. 기껏 남아서야 2년 반 아니면 1년도 못 넘어갈 게 현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에 참여하는 이 저 거의 이 뭐죠 그 위정자들도 거의 중에서 이제 방송심의위원장 같은 정부의 눈치 보다가는 정부의 눈치 보고 정부에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는 걸 명심하길 바라고요. 제가 그 아울러서 하나 더 말씀드릴 건 어제 저희 집에 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예. 목사님들이 여러 명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역대 이승만 정권부터 지금까지 정권 중에 이렇게까지 북한처럼 당성에 충실을 해야만이 5급에서 4급 진급하는 그전에 5급까지는 시험 봐서 진급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4급까지 올라가고 3급 관리는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을 지지 안 하면 이거 눈치 보여서 안 된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안 돼. 이 정부를 지지하던가 더불어민주당 여당을 지지하지 않으면 무조건 안 되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결코 이런 적은 없었는데 지금 이 정부가 그러니까 북한을 흉내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가 하면서 동생이 하는 이야기가 형님 저 진급 안 하고 그냥 편안한 자리로 가려고 합니다. 더러워서 못 있겠다. 그렇다고 나올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나 언젠가는 이게 공론화되고 언젠가는 이렇게 형한테 말했지만 이게 언론에 그 저 재경부 재정기획부 그 직원 네. 하나 있었잖아요. 국공무원인가 그 젊은 청년 5급이죠. 5급 사무관 아니, 젊은 청년이 그 신재민 아 5급이에요? 5급이죠. 그거 폭로한 게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제가 그 한번 돌이켜봤는데 새삼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방이죠. 그것도 가장 중요한 부서 위치에 있는 부서가 참 이거 감사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어제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제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정부가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이 한마디를 통해서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조국 사태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국민 여러분들께 한번 다시 말씀드리죠. 이 정부가 지금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승만 지금까지 통틀어 이런 정부는 없었다는 겁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저도 이제 언젠가는 뭐 이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구글 코리아에 노란 딱지 붙이는 것도 그전엔 없었거든요. 이런 장치 자체가. 물론 가짜 뉴스는 대격해야죠. 그럼요. 아, 그럼요. 정부를 네. 팩트를 가지고 정부가 하는 정책이 조목조목 나쁜 건 나쁘다 이거 잘한 건 잘한다는 데 대해서도 노란 딱지 붙이면 이건 언론의 자갈이 아니라 모든 일반 국민들까지 재갈을 물리겠다는 이 정부가 과연 김정은 정부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 다시 한번 되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께 우리가 거기에 주눅들지 말고 우리는 방송을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강 교수님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3일날, 9일날 광화문에 네. 나온 우리 그 수많은 시민들이 왜 나왔겠어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정부에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뭐 조국 장관 임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노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일방 통행식으로. 저도 이제 9일날 나가봤지만 3일날도 네. 나가보고 3일날 나가서 저는 이제 그 이봉규 TV하고 세종 문화회관 광장, 이춘 광장에서 같이 생방송도 하고 그러셨군요. 했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저는 다 분노해서 나온 거예요. 울분으로 나온 거라니까.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꽉 찼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무슨 야당이 동원시킨다고 나오질 않습니다. 저는 누가 뭐 동원시켜서 나갔는데 저 야당도 아니고 그렇죠. 뭐. 당원도 아니고 나보고 나오라는 문자 한 번 한 것도 없어요. 저한테는. 그런데도 저는 스스로 나가가지고 저희도 많이 나오라고 호소를 했거든요. 탈북민들도 많이 나오셨죠. 심지어 문재인 그 한성옥 모자를 탈북민 한성옥 모자를 굶어 죽인 문재인 탄화라고까지 패말까지 쏘겠고 나와서 제가 그 사진 찍고 방송 우리 그 뭐야 저 뒤에다가 프랑카트를 두고 자기 돈 10만 원 들여서 프랑카트 만들어 왔다는 23세 젊은 수원에서 온 이 청년 탈북민 청년이에요. 예, 예. 자기 돈을 내 가지고 와서 만들어 왔더라고요. 아. 얼마나 격분했으면 이 정부가 참 더 아이러니한 것은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저는 대통령이라는 이름도 떠올리기 싫어요. 왜 대통령 수락연설 때 이랬거든. 나를 반대하고 나를 네. 하지 않은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나의 국민이라고 나는 그 사람들의 네. 그 뭐야 의견도 그 사람 민의도 다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완전히 거짓말이지. 그리고 봐요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야당이 민의를 외면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뭐가 뭐야 촛불 들은 사람만 민의냐. 자기 편만 감싸고 도는 이미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짓밟아버리고 그거를 민이라고 생각하는 저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과연 뭐만 들어가 있을까? 저는 딱 한 가지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김정은이만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 이러니까 보수 우파가 또 중도 국민들이 들고 있는 그 태극기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 그냥 오직 자기 이 사람 머릿속에는 김정은이하고 북한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반쪽 대통령이 된 거라니까요. 반쪽도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나왔던 그 이 태극기 10월 3일 날 나왔던 개천전에 나왔던 사람들은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네. 촛불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뭐 그럼 일반 시민들이 다 나왔습니다. 제가 만나보고 인터뷰도 하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 이번에 10월 9일 날은 전 우리 애기들까지 데리고 나왔어요. 제가 8살 짜리 제 진민이하고 진영이 8, 10살짜리도 들고 나가가지고 문재인 하야하라,
조국 퇴진하라. 프랑카도 이렇게 들어온 거 가지고 내가 같이 사진 찍고 그랬잖아요. 어죽 했으면 제가 딸까지 데리고 나왔냐. 정말 더 이상 이 자유를 짓밟지 말라는 게. 그리고 이 조국이라는 어떤 인간인지 이제는 다 낱낱이 드러났잖아요. 지금 뭐 말도 못해요. 뭐 양파 껍질 까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양파보다 더 껍질 많은 건 뭐 이렇게 뭐 없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는 양파도 대비가 안 돼. 양파보다 더해. 껍질이 양파가 수십 껍질 있지만 수백 껍질일 거야. 까도 그냥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자가 민정수석까지 했으니 나라가 이 지경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자기는 자유민주주의자이면서 사회주의자라고 하는 나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상반됩니다. 대칭됩니다. 이게 대치되는 거고 상반돼. 완전히 극과 극인데 그게 내가 가만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게 이 자는. 왜 맞는다고 하냐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통해서 엄청 불법을 저질러가지고 돈은 거기서 다 끌어모아가지고 저 온 가족이 돈을 불법으로 끌어넣는 건 자유시장경제를 이용하고 그 돈을 겠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건 아주 악당과 같은 내가 항상 붉은 발톱이라고 하는데 붉은 발톱을 이제는 스스로가 자기가 붉은 발톱을 감췄던 발톱을 스스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돈을 벌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고 사회주의를 하려면 사회주의 하지 말고 그 돈 가지고 북한 가면 되잖아요. 왜 자기 똘고지들 그 가족 똘고지들 다 끌고 올라가지. 왜 안 가고 여기 와서 이 그렇게 반대하는 많은 70% 이상이 반대하는 국민을 사회주의자로 만들고 사회주의를 세우려고 해요. 왜 그렇게 해서 우리를 김정은의 구두발에 왜 놓이게 하려고 하는 이게 저거 보면 악당이에요, 악당. 그래서 북한에서 이렇게 내려오신 분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전부 반문 또는 강성 그러고 돌아선 건가요? 지난 3.1 집회 때죠? 아마 그 박상학 씨라고 있잖아요.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시고 저 풍선 북한으로 이렇게 전단 많이 날리셨던 분. 그렇죠. 그분이 청와대 앞에서 농성 강력하게 하다가 아마 그 붙들려가고 그랬었죠. 아, 붙들려간 것뿐만 아니라 그 한 몇 명 한 30명 정도가 붙들려 탈북자들이 여러 명 있고 여자들까지 붙들려갔다. 아, 그래서 여자까지도 그러니까 그때 한 40여 명 되는데 탈북자들이 한 30여 명이 네,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끌려갔는데 한 여성은 막 비틀고 막 끌어안치고 막 뭐야 팔다 해가지고 압박해가지고 질식해서 병원에 실려갔다잖아요. 뭐 이게 민주 경찰은 그다음에 그 과격시하고 그 뭐죠? 경찰 차를 짓부시고 하다가 물대포에 맞은 사람은 민주 인사로 하면서 이게 지금 경찰도 문제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경찰 총수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정부 이 좌파 정권이 영원할 줄 아냐? 이거는 일반 좌파 정권이 아니라 친북 좌파 정권이다. 왜 제가 친북 좌파 정권으로 규정하냐면 거기에 있던 임종석이도 NL 민족해방을 부르짖던 주사파요. 주사파. 자, 이 조국이는 자기 스스로 뭐라고 했어요? 사회주의자라고 하는 건 친북 좌파나 종북주의자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민정수석 비서실장하고 있는 이 정권을 뭐라고 보겠냐고요. 그리고 조국이나 임종석이가 문재인이 머리 위에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게 SNS에 확 퍼져가지고 그래서 조문 정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조 정권이 아니고 조문 조국이가 위에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손주 받들고 저렇게 될 그 조국 하나 지키겠다고 나라를 분열시키고 국론 분열시키고 국민 둘로 엄청나게 갈라놓는 그 장본인이 조국인데 그걸 끝까지 그러니까 자를 수 없는 거야. 제가 말하는 그러니까. 조국이 오히려 문재인을 자를 수 있다 그러잖아요. 다시 조국이 촛불 들락이면 그게 누가 말한 건 줄 아십니까? 민노총 위원장이 그 구속되기 전에 청와대 앞에서 2만 명 시위할 때 문재인이 너 똑바로 들어라. 너는 우리가 대통령, 너는 우리가 끌어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민노총 위원장이. 청와대 앞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자, 선언했어요. 그 민노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조국이라는 자는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던 거 아니야? 노동자 농민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던 목표 아닙니까?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건 이 이자가 있는 한 뻔해요. 이 나라를 사회주의로 가겠다고 하는 이 북한식 사회주의로 가겠다고 하는 이 오리석은 자가 존재하는 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문재인이도 호수합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면 북한에서 요새 반응은 어떻습니까? 조국 사태에 지금 대해서. 뭐 메아리나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에 가면 조국에 대해서 엄청 지지하고 있어요. 지금. 뭐 칭송 일면도라고 하죠. 아이고 지금 뭐.
물 만난 거기야 완전히. 가뭄에 물 만난 거기처럼 아주 북한은 지금 조국이 잘 만났다고. 아니 뭐 두둔하고 괴뢰 보수가 지금 완전히 이 수구 보수 이 강도들이 지금 조국 위대한 조국을 끌어내리지 못해서 지금 난리 부리고 온갖 뭐 이제 뭐죠 그 이제 없는 사실을 날조해가지고 지금 공격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근데 메아리라든가 우리 민족 말고 실질적인 무슨 행동은 포착되는 건 없죠. 아니죠. 개입하는 거. 그 개입은 비밀리합니다. 제가 통일전선 사업부 그러겠죠. 뭐 그게 눈에 보이게 하겠습니까? 제가 통일전선 사업부 사국에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한 2년 3년 근무했지만 이 통일전선 사업부가 눈에 보이지 않게 여기 간첩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북한이 파견한 고정간첩이라는 그 전에부터 파견해 놓고 있는 고정간첩. 이 종북이나 이놈자들은 고용간첩이거든요. 한마디로 네, 말하면. 네, 네. 이 고정 간첩에 포섭된 자들이 종북주의자들인데 그 이석기 같은 자 아닙니까? 예, 예, 우리나라를 유사시 북한이 치고 내려오면 여기서 폭동을 준비했던 옛날 남로당 같은 자들 아닙니까? 이게 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런 자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이제 보수 우파를 정권 잡거나 총선에 이기게끔 놔두지 않아요.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총선에도 당연히 개입을 당연히 개입하죠. 왜냐하면 문재인만큼 할 수 있는 역할하는 정부는 역대 정부는 없어요. 김대중 그렇죠. 대통령도 아주 대단한 대통령이었고 네. 그래서 김정은이한테 호통을 쳤던 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저는. 잘한 건 잘했다고 말해줘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1차 연평해전 때 예. 천영택 장관이 예. 있을 때인데 예. 천영택 1차, 장관. 예, 천영택. 1차 연평해전 때 그게 99년도입니다. 예. 자, 98년도 97년도 정권 12월 달 받고 98년 예. 99년도 99년. 6월에 예. 1차 연평해전이 일어났을 때 북한이 묵사발 내려가지고 배 두 대가 침몰해버렸어요. 침몰해버렸죠. 네, 그건 우리 네. 국방부가 그냥 아주 우리 해군이 그냥 강력하게 이게 김대중 대통령 지시하는 못하는 겁니다. 국방부 장관 지시하는 못하는 거예요. 네. 어디다 지금 봐요. 지금 NNL 다 내주고 있는 판에. NNL만 내줬습니까? 뭐. 아니 그 수요. NNL 그 지금 이제 북방 그 경제 수역 지금 다 내주는 판에. 지금 요 휴전선도 다 내줘 그런 거거든 진다거네. 다 내줘 자, 그런 거죠. 하나하나 훈련도 못 오잖아요. 팩트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김대중 대통령 때는 묵사발 내려버렸어요. 아야 그래도 북한 놈들이 김정일이가 정상회담 하자고 했다고 물론 돈을 조금 줬지만 그렇죠. 잘한 건 잘한 거 아직 묵사발 냈다고. 자 그리고 나서 그 2001년도 참수지호가 격침될 때는 당한 거거든 우리가. 예, 예 당했죠. 보복할 때 왜 2001년도에 그럼 이놈들이 다시 참수를 2002년도는 대선 아니야. 예. 김대중 대통령 있을 때 한번 복수하러라고 친 거거든요.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잠수함 경비정 강력하게 들어와가지고 치고 빠진 거 아니야. 물론 예. 그때도 강력하게 대응해가지고 북한이 배가 세 척이 파손돼서 끌려나갔잖아요. 그때도 때렸다고 사실은.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문재인은 노무현이도 이렇게는 안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내가 보니까. 왜 노무현 못한 대통령을 하냐면 보수가 들고 일어나서 시위하게 되면 넘어서 야 못해 먹겠다 그랬다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제주도 해군기지도 만들고 다 한 겁니다. 평택도 해군기지도 가장 광범위하게 만들고 파병도 오고 엄청나게 크게 이라크. 했던 게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제가 보면 참 불쌍해요 그분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짓밟은 게 그때 여당이었어요. 민주당이. 이거 수사 딱 하니까 그렇죠. 철저한 네. 수사를 촉구한 게 누굽니까? 민주당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문재인은 김대중 노무현의 발뒤축에도 못 가고 오직 내 말했잖아요. 북한. 뭐 북한을 뭐 유리그릇처럼 떠받들어야 된다고 가지고 가서 소중하게 해야 된다는 이 사람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좀 분석을 해봐야 된다. 그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누구에서 조정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조국이나 임종석에서 조정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유리한 쪽으로 군사력을 해체시키잖아요. 사실은 그 해체가 뭡니까? 판문점이 뭐죠? 우리 경계 초소 싹 다 폭파하고 북한 놈들은 폭파해야 안 해요. 이놈들은 또 땅굴 만들어 또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우리만 그렇구나. 그냥 당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만 다 무장해제가 무장해제하고 지뢰 제거하고 아 전 전선에 걸쳐서 군사분계선상에 지뢰 해제하고 평화 무슨 공원 만들 갔다는 옳토당토하는 소리. 그 평화 공원은 북한이 군비 축소 군비 축소하고 군사력 축소하고 핵 다 포기. 이건 100년 걸릴지 200년 갈지도 몰라요. 그냥 국민들한테 호황찬란
이 뭐죠? 호황된 생각, 공허한 생각을 심어주려고 이렇게 되면 한반도의 평화와 공고가 된다. 북한은 핵을 포기 안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기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건 누가 있냐 뒤에 저국과 임종석이가 있고 주사파가 다 여기 있다. 이 주사파를 누가 움직이나 저는 북한 통일전사부가 움직인다고 확신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지금 조국 이 사태가 조기에 종결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 지금 내년 총선까지도 이어질 텐데 북한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문재인 대통령만큼 말을 잘 듣고 고분고분한 사람 없으면 어떻게든 총선에 개입을 해서 민주당이 승리하도록 할 텐데 무슨 방법이 아니, 있을까요? 그러니까 북한이 삶은, 개입할 삶은 소대가리가 웃겠다고 삶은 소대가리하고 비유해도 말 못하고 아침에 미친 개가지 눈 소리로도 안 듣는다고 해도 꼼짝 못하고 있으면 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그럼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불리한 것 같죠. 미국 가서 말하기 좋잖아요. 발 안에 간 노이 편이라고 저 김정은이 날 이렇게 삶은 소대가리 미친 개라고 하는데 좀 풀어주자. 우리가 저 설득식 계속 뭔가 북한에 퍼주지 못해가지고 이 유엔 제재 풀어달라고 사정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네. 가가지고 이번에도 그래서 갔던 거 아니에요? 북미 회담 전에 가서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북미 회담 잘해달라고 갔던 거 아니에요? 근데 북미 회담 잘하려고 새로운 방안 가지고 나니까 누가 깼어요? 북한이 깨버렸잖아요. 북한은 지금 미사일 쏘고 SLBM 쏘고 대륙간 탄도미 또 쏠 겁니다. 제가 SLBM을 한 10월 10일 전후에서 쏜다고 했는데 왜 지금 못 쏠까? 이 사람들은 10월 10일 날 쏘는 게 가장 그 이제 그 10월 10일이 가장 큰 명절 아닙니까? 김일성, 김정일 생일 내놓고 그럼 10월 10일 날 쏘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봐면 신형 잠수함에서 쏘야 되거든. 신형 잠수함이 바다에 가라앉는 것부터 다 동영상 보내고 김정일이하고 다 쳐다보고 있고 그 다음에 잠수해가지고 SLBM 쏴가지고 한 1800km 고도 1000km 이상 올라가면요. 그 다음에 자기 맘대로 갈 수 있는 게 미사일 아닙니까 이게. 네. 송축권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래서. 그 관계는 좀 2부에서 다루기로 하고. 자 그러면. 1부에서는 자 문재인이를 버리지 않는다. 뭐 내가 보면 문재인이가 버리지 않는 거야. 김정은이도 안 버리지만. 이렇게 하수인 역할하는 정부를 버리겠어요? 짓밟고 잘못되길 바라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 북미 회담하고 깨졌잖아요. 이제 한국으로 유턴합니다. 100%입니다. 이제 미사일 쏘고 우리한테 대륙간 탄도 미사일 쏘고 SLBM 쏘고 그다음에 군사적 도발을 우리한테 심하게 한번 하게 되면 우리가 제의할 거예요. 북미 남북 군사 고위급 회담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거죠. 여기서부터 나와가지고 이 여당과 제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 이 여당과 정부는 경제는 민생은 파탄됐어요. 국론 분열도 파탄. 민의는 이미 민심은 떠났다고 이 정부를. 그러면 이제 하나 바라볼 건 경제도 파탄되고 모든 영역에서 지금 성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남북 문제마저 깨지면 이건 아주 아웃입니다. 이 정부는. 내년 총선에.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북한하고 손 잡으려고 할 거라고요. 아, 이건 불보듯 뻔하잖아요. 손 잡으려고 하는데 북한이 먼저 손잡자 우리가 먼저 이제 북한이 도발하면 군사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나와서 북한이 내년 총선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지금 현 정부가 자기들한테 했던 약속이고 뭐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 미국하고 추종하고 지금 계속 갈래? 우리하고 손잡고 중국하고 손잡고 갈래? 이거 여기에 따라서 결판이 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정부는 우리 한미 동맹을 공고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지 못한다고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미동맹은 깨지기가 쉽고 그리고 북한하고 손잡고 새로운 전환점을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남북 4차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이 문제를 일들이 이런 일들이 내년 총선 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10월 달인데 10월 초인데 11월에 11월 12월 네. 이 12월이나 1월 달 중에 다 될 거예요. 2월 달은 늦어요. 왜? 아 그렇죠. 좀 늦다고 왜 2월 달이 늦냐면 그러면 총선에 이거는 이용하는 걸 때문에 야당이 가만히 있겠어요. 네. 국민이 가만히 국민들도 북미 정상에다 마스크 한 번 잡고 그거 아 이거 신북풍이구나 이라고 아주 난리 부릴 거다. 그러니까 이거 안 돼. 그러니까 지금 가장 그 실용성 있는 게 12월에서 1월입니다. 11월은 너무 늦었어요. 이제 하기에는. 그리고 11월 달에 뭐 온다는 말이죠. 국정원장 서훈도 올 수 있다 뭐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밑접촉 아세안 정상회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그러니까 물밑접촉하고 있다는 걸 공식
네. 천명인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11월 달에는 저는 못 온다고 봐요. 그러나 누가 오냐? 김여정이하고 최룡해 정도는 올 수가 있다는 게 여기는 보내고. 어쨌든 김여정 최룡해는 2인제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오죠. 이제 오고 최룡해는 명실상부하게 그게 최근에 상임위 위원장이기 때문에 정상으로 볼 수도 있다고. 예, 정상이라고 볼 수 있죠.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라 예. 나 직책을 하나 또 줬지만. 예. 그래서 나는 최룡해 아니면 김여정이가 오고 거기에 와서 남북 4차 정상회담을 논의하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갈 거라는 게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그러면 크네요. 한국당은 못 밟아 저는 죽었다 깨도 한국당은 못 밟습니다. 한국당 올 수도 없어 오면 죽어요 잘못하면. 용서 안 합니다 이거 우리가 용서 안 한다는데 이거. 그렇기 때문에 11월 달에 오는 건 둘째치고 깊숙이 서울이나 제주도까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봐서는. 무서워서 또 못 옵니다. 와봐야 예. 그냥 판문점입니다. 판문점. 그렇다고 비밀리에 왔다 갈 수는 없잖아요. 이제 두고 보십시오.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이게 내 말이 아니라 북한에서 나오는 첩보나 정보를 종합해도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일부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려고 하는데 조국이가 이제 뭐 적당한데 사퇴를 하고 내년 총선에 양산 출마설이 있어요. 네, 양산이 그 부산대 지금 딸이 가 있던 의전원입니다. 거기서 당선이 돼버리면 부산대 의전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나 검증 받았다. 국민들한테 받았다. 해갖고 양산 나간다는 소리.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는 양산에 무슨 지구 두 개가 있는데. 갑은 있습니다. 갑인가 어디가 하나 지금 사퇴냈다 없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안 나간다. 불출마를 자기는 하겠다. 그렇게 그러니까 불출마. 그러니까 불출마라는 건 딴 사람 내버리라는 거 아니야. 양산에 그냥. 또 문재인 집도 있어요. 의뢰는 문재인 대통령의 집이 있고 갑에는 부산대 의전원이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면은 가능성이 있다니까 설이 지금 설설설 흘러. 양산에서 내가 한 분이 오셨어요 우리 식당에 마치. 예. 양산에서 왔는데 양산의 민심이 어디냐가. 아 양산에서 왔던데 할아버지 한 분이. 예. 아니, 할아버지도 아니면 한 70, 한 8세 됐는데 종종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선물 가도 가지고 오셨는데 내 그분한테 정말 이 방송을 통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이름이 전혀 잊어 안 먹을 이름이에요. 김두환. 아 그래요. 김두환 그리고 아버님한테 잊어볼 수가 없네. 이 방송을 통해서 감사드리는 양산에서 왔대. 부글부글 끓는데 그냥. 아 그래요? 부글. 양산 분위기도? 아니 근데 가면 될 수도 있으니까 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난 나가라는 거야. 네. 나가면 나도 양산에 한번 출마해 보게 내가. 이 조국이 어떤 자인지 양산 시민들한테 난 그럴 거야. 네. 당신들이 토지개혁당하고 몰수당하고 이 사회주의자라고 자기가 밝혔다. 그리고 여기는 사회주의를 건설하겠다는 저자를 찍겠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여러분들을 잘 살게 잘 부자 만들어준 나를 찍겠냐 한번 난 해봐. 아주 재밌겠는데요 한번. 내가 무소속으로라도 한번 붙어볼게. 조국 네. 대해전이다 하면은 아주 자유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한번 붙어보자는 거야 나는. 나는 사회주의를 버리고 왔기 때문에 내 말이 다당하다는 거야. 나는 사회주의에서 살아봤다. 네. 나는 사회주의에 살아봤을 뿐만 아니라 김일성의 친척이고 총리 사회로서 최고 권력을 다 누렸지만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식당을 해도 여기 자유민주가 낫다. 왜? 이런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저기서 김정은이 한번 욕하면 그냥 총살해버리는데 그런 나라 되겠냐. 문재인이 한번 비판하면 총살당하는 그런 나라 만들겠냐. 말이 되잖아. 한번 붙어볼 만하다는데 거짓말 안 하고 내가. 나 나갔으면 좋겠어 난. 나는 사회주의가 싫어서 왔다. 이자는 사회주의가 자유민주주의가 싫어서 자유가 싫어서 사회주의를 만들고 왔다는 이자를 찍겠냐 나를 찍겠냐 양산 시민들이 내가 한번 붙어보겠어요. 무슨 자유한국당 무슨 무슨 어떤 당하고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무소속으로 나가서 1대1로 네. 한번 아 1대1 아니겠지 뭐 나오는 사람 있겠지 그래도 한번 도전장 내버리나. 내가 조국이가 내 전번에도 말했습니다. 이병규 TV에서도 내가 네. 종로 1번 지나가던 내가 어디에 나가든 나는 나간다네 그랬다고. 나 나갈 거란데 진짜네. 거짓말. 내 돈 한 푼도 없지만 내가 빈속 우리 딸 돈 데리고 프랑카토 하나 네. 가지고 강명도 투어 교수 같으면 충분히 나갈. 네. 투어하면서 내가 무슨 잘났다는 게 아니라 맞아요. 나는 사회주의를 버리고 한 사람이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딱 두 개로 돼 가는 거야 나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은 이 사람을 찍어라 내 그럴 거야. 근데 어제 그분한테 그러더라. 장인의 그 노인정이든 오대든 사람들이 모이는 데 가면 조국 이야기 다 비판하고 이런 나쁜 놈 악마 같은 놈 말이야 이 자기 그 숱한 사람들 친척들 데리고 앉아가지고 뭐 그 자기 가족들하고 사모펀드 하지 않나 돈을 횡령을 하지 않나 운동화를 박살내고 그것도 제가 만든 학원에다가 돈
그 뭐죠? 돈 달라고 재판한 난 보다 다 처음 봤어요. 이렇게 하질 않나. 이런 악당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왔다. 이러잖아요, 그분이. 내 말씀도 이름도 밝히잖아, 김도환 선생님. 아, 그러네. 아, 난 이제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분이 막 6시간을 기다렸다 만났어요. 저 내가 방송하고 가니까 이제 그 나와 계시, 앉아 계시는데 6시간 동안 나보고 앉아서 성의가 대단하네. 그래서 내가 아, 희망 있다. 아, 난 양산에 내 이자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 양산에 지금 내려온다는 소리가 바닥이 퍼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저 그렇게 소문이 쫙 났네. 저 내려갈게요. 그랬더니 뭐라냐. 내려오라는 거야. 내려오래서 뭐. 그래서 아, 힘이 나더라고. 다음은 뭐 몇천 별 받더라도 저 낙마만 되면 내가 안 되고 나도 낙마 그놈만 떨굴 수만 있다면 나 나간단데 내가 진짜.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 강명도 교수님이 만약 조국이 어디에 가든지 양산에 출마를 한다면 종로 1번지에 가든 한다고 무조건 따라가서 이렇게 맞장을 붙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강 교수님 격정적인 그런 토론을 1부에 해 주셨습니다. 1부를 마치고요. 2부도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